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은 직원부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워서요. 윤상범 아나운서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알차고 풍성한 소식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는 천둥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니까요. 뭐 우리 제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죠. 자, 이제는 두터운 이불과 따뜻한 옷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단풍인데요. 이제 한라산은 다음 달 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벌써부터 이 한라산 주말 탐방권 매진이 되고 있대요. 아, 정말 부지런하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을과 겨울 사이 깊어가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 만끽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생방송 제주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요. 방송 천재, 먹방 천재, 얼굴 천재. 네. 이기랜 시간입니다. 자, 좌연국 리포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연국이에요. 네. 너무 띄워주셨어요. 날아갈 것 같다. 아니, 제가 좌연국 선생님 참 좋아하는 게 네네. 좌연국 선생님이 가는 길이 식욕의 길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맞아요. 배가 고플 지경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길을 또 다녀오셨을까요? 네네. 아, 오늘 다녀온 곳은요. 제주 시내권에서도 가깝고 제주 농촌의 청겨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저의 또 다른 운동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예. 바로 확인하시죠. 저 봐도 먹으러 갑니다. 아우, 배고파. 배고파져요, 이때. 물 마셔야 돼요. 중산간의 평화로운 한 마을. 이곳에 금방이라도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정은 바로 좌선생 접니다. 어느 목욕탕이에요? 리포터님. 예? 지금 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요, 왜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원해. 물놀이 계속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아, 저쪽으로 알겠습니다. 아, 위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이곳은 마을의 유래가 서린 용천수인데요. 물맛 한번 볼까요? 어우, 맛있다. 정말 살기 좋은 이 동네 유수암. 사계절 내내 절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있다고 해서 그 언덕이 있다고 해서 유수암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한 승려분께서 이 샘을 발견하고 그 주위로 이렇게 곳이죠. 마을이 형성됐다고 해요. 오늘 이 곳, 맛있는 곳, 그리고 재밌는 곳, 재밌는 즐길거리 곳곳을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선생, 자, 출발할게요. 오늘은 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숲속에 작은 쉼터가 있는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맞아요. 유수암 마을은 일명 녹고매로 불리는 형제봉과 함께 무한자나무와 팽나무 군락지가 있어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유수암의 먹거리를 찾아 출발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네, 유수암, 유수암입니다. 유수암. 이 애월읍 이 중산간 지대에 있는데 요즘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너무 이뻐 여기. 너무 좋아. 산책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 곳에서 먹는 오늘은 건강한 밥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두둥. 여기 지금 농부의 밥상. 이게 농민 밥상, 농부의 밥상이라고 해서 제가 시켜봤는데요. 고기가 없지만 제가 지금 업텐션이 되는 게 반찬 하나하나 이거 보세요. 와, 막 음식스럽다 진짜. 정성 가득한 반찬과 갈치국까지 참 먹은 집스럽죠. 이게 오늘은 갈치국이 나왔고 내일은 뭐 점짝뼈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국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장님 오마카세. 매일 다른 반찬과 국이 나온다니 럭키박스가 따로 없죠. 더 대단한 건 파김치만 봐도 딱 알아. 연한 그런 파김치를 이렇게 담가주셔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좀 좋은 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파김치 담갔다는 거거든요. 아, 저거 밥 한 그릇인데. 면하고 달달하니.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완두콩 같은데. 오.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유수함 길거리에 제주도에서는 돈배콩이라고 한대요. 돈배콩. 와.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팥 삶은 것 같아요. 팥. 그리고 우리 또 쌈. 좀 신났네 이제. 호박잎 시작됐네. 잠깐. 고. 멸젓. 멸젓 탁 얹고. 또 뭐 넣을까? 마롱지 하나 탁. 아, 이거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잘라요. 그리고 맛있어. 이게 정석과 이게 보자기 이렇게 탁 싸듯이 이렇게 탁. 이 채소들은 전부 식당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인데요. 요즘 채소값도 엄청 올랐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러게 요즘 비싸죠. 자 그러면 이게 채소가 이게 어느 정도 남았는데 좀 제가 좀 이 채소에는 그게 또 어울리잖아. 비빔밥 싹 비벼가지고 비벼야지. 딱 먹을게요. 딱 비비면서 우리 또 사장님 좀 얘기 좀 들으면서 해야 되겠어. 자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나 원하는 거 그거 좀 안 되게. 아주 잘했어. 밥도 너무 좋아, 이 잡곡밥. 이 야채들이, 채소들이 너무 좋아. 남은 반찬들 싹 따놨어. 다 바띠 거. 아, 다 우영 바띠 거. 우영 바띠 다 송키. 참기름 착 구워가지고. 우영 바띠 송키. 우리 저 자랑 한번 해줘서. 우리 밥상은 이런 밥상이요, 해가지고.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놓은 거는.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집에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놨다. 아니 진짜 이거 딱 보나. 지금 내가 웬만하면 반찬을 내가 먹방 인생 하지만 10년 정도 했는데 반찬으로만 이렇게 먹방을 한 것도 처음 같아. 그리고 반찬을 지금 싹 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 같아. 메인이 채소 반찬이에요. 먹는 걸 지켜보시던 우리 사장님. 제가 너무 잘 먹어서인지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꼬와 먹는 것도 뿌듯하시겠다. 흐뭇해요. 먹는 게 아꼬대. 먹는 게 아꼬와. 모롱모롱 먹어서. 모롱모롱 먹으면.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주도 엄마들이 하는 표현이 아유 잘도 아꼬와 모롱모롱 먹음쩌이. 모롱모롱 먹는데. 난 다음에 이거 비빔밥 먹으러 가야 될까. 오면 손님들이 다 밥 먹다가 누구 달라고 해서 다 비벼서 옆에서 먹기 매일 시작하면 저거 다 먹을 텐데. 그러니까요. 직접 보신 참기름 향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반찬들이 있나? 어떤 거 이렇게? 어떤 거? 뭐 이를테면 뭐 감자. 감자? 감자 조림. 안 그러면 가을에 또 감자 조림. 여기가 또 감자 좀 잘 납니까? 유수함 감자 좋지. 유수함 감자가 좋아. 완전 맛있어. 빠지라는 그 감자 먹을 또 해야겠다. 다 먹은. 아이고. 제주도 말로 문짝 다 먹어버렸다. 문짝 먹어버렸구나. 문짝 먹어버렸다. 아이고 고마워. 어머니 근데 나가 조금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손기강 해모제. 어머니 받들어가지고 내가 좀 따당 과당 먹어도 됩니까? 인심도 좋다. 얼마를 내려고 그래요? 송기. 제주도 말로 송기. 채소. 우영 밭에 있는 채소. 손길을 좀 따다가 가져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유수함의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사장님의 텃밭인데요. 유수함! 농가 체험 왔어요. 연한 거. 오, 상추. 바로 뚝뚝 뜯어먹는 거죠. 연해! 이건 우리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유채나물 같은 느낌이 나네. 우리 어릴 때 그 톰소의 모험처럼 우리 또 탐험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제주도의 유채꽃 난 거에 그 줄기를 탁 따먹으면 이런 맛이 나. 그 유채 줄기가 여기는 정말 또... 맛있었어. 실한데요. 물에 논비. 아 근데 너무 어린 물을 따버렸네. 우리 어머니 또 깍두기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린 물이에요. 그렇죠. 유수함의 건강한 농부 밥상으로 배를 채우고 이번엔 마을 탐방에 나섰는데요. 발길이 멈춘 이곳은 옛 배우 메터전인 금덕 분교입니다. 1992년 장전 초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 후 캠핑장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마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 운동장에 관역도 보이고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또 조아 선생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키도 엄청 크고.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무슨 감독님이신데? 양궁계 뒤에 보시면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표 국기. 국궁. 아, 국궁.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양궁. 양궁. 네. 엄연히 또 국궁과 또 양궁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좀 이제 소개 좀 착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학생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 손혜진입니다. 아. 네, 제주도에서 이제 양궁을 이제 조금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학생 클럽 선수가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맞대어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네, 전국 최초로 네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클럽에서 활동하는 아이가 헌신. 운동만 하는 애들을 이겨가지고 은메달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올해도 또 은메달을 따가지고 네, 좀 전국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진학 걱정 없이 운동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많은 그 수많은 우리 또 체육 관계자분들 우리 제주 양궁 사랑해주시고 지금 부럭부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지도자분도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좀 집중력이 좀 있거든요. 좀 힘도 좀 있고. 이 자세가 이미 우리 양궁 한번 배워보신 듯한 포즈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좀 저희 한번 또, 해볼까요? 네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네. 저희 또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기 선수는 좀 네. 너무 연령이 좀 이렇게. 아니 한번 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고! 실력 한번 볼까요?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가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정확하게 오른손을 턱 밑에 당겨서 오른손 밑에 네, 좋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자세는 바로 올림픽 나가셔도 네.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과연 아, 지금 갑자기 지금 금메달이 앞에 보였어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전으로 바로 네. 네. 이렇게 해서 호기롭게 양궁 클럽 선수들과 겨뤄보게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경쟁자를 소개합니다. 너무 쉬운 상대라. 아, 제가요? 일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못 쏘는 한이 있어. 초등학생이. 못 쏘는 한이 있어. 꼴등은 안 합니다. 오, 슈팅. 먼저 양옆에 선수들이 활살을 쏘고 이번엔 저도 도전,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겼는데요. 야, 가운데 딱 적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엑스텐! 오, 진짜. 저의 뜻밖의 실력에 아이들이 꽤 당황한 듯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계속해서 활을 쐈습니다. 모두 6발의 슈팅이 끝내고 이제 점수를 알아볼까요? 저 진지했습니다. 야, 너 59점 쏘고 올려 그러면 안 되잖아. 아, 60점 만점에? 야, 그래도 우리 삼촌 괜찮게 잘 쐈지. 꽂힌 것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 잘 쏘셨어.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만점 쐈어. 만점, 우와. 만점 쐈어. 정말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일단 메달을 일단 다 휩쓸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요 올림픽 금메달 따서 군면제하겠습니다. 군면제하고 싶대. 제주항공 파이팅!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유수암 마을.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할 때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아, 유수암 마을은 진짜 맛집 많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전에 그 처음 갔던 곳 가을 제철 채소를 게다가 이 사장님 이 카세처럼 사장님 오마 카세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궁금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장님께서 또 알아서 이렇게 항상 차려주셨는데요. 아, 요즘 또 채소값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채소가 부족하면 바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뚝뚝뚝뚝 그냥 따서 먹어도 되고 농촌의 인심까지 느끼고 온 식사였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저는 이 화면 보면서 형국 씨 그 활 잡는 솜씨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초보가 아닌가 봐요? 아 보시죠. 그러니까 달라. 엑스텐. 그러니까 달라. 엑스텐. 무슨 일이요? 왜 잘해요? 왜 잘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또 노인분들과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시합도 한번 나갔던 적이 있고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자세부터가 남달라.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손혜진 쌤? 네. 그분 뭐 예전부터 알고 계셨었나요? 아, 우리 손혜진 쌤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동호회 활동도 정말 자기 자비, 자기 시간 다 버리면서 예, 예. 정말 좋게, 정말 훌륭한 이 지도자세요. 이 올림픽 역대 금메달리스트 분들도 직접 모시고 오셔서 이게 가르침도 해주시고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제주에서도 이 금메달이 앞으로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금덕분교회는 양국 말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요가 수업도 한다고 합니다. 요가. 예.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하는 요가. 예. 우리 또 장인전 씨가 또 너무 잘하잖아요. 잘하죠. 이런 곳에서 즐기는 요가 이런 문화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오늘도 즐거운 소식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늘 함께하는 분이죠. 이번 주엔 또 어디를 다녀왔을지 기대가 큰데요. 정종우 리포터가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곳곳의 현장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현장의 정종우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우리 윤상보 선배님께서 이 식욕의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 감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동의 길. 감동의 길. 바로 우리 제주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현장인데요.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뵙는 분이십니다. 바로 제주어로 노래하는 가수 양정원 삼촌입니다. 아, 저 좋아하는데. 삼촌! 네. 어디 감수과? 자, 삼촌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많은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주의 영원한 삼촌 가수 양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촌! 삼촌 언제 들어도 구수해요. 너무 그리웠어요. 삼촌을 부르는 익숙한 이 목소리 그리우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30년간 제주를 노래해온 가수 양정원 씨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을 제주어로 노래하며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던 그가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온 양정원 씨가 들려주는 또 다른 제주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러 가시죠. 정말 영원한 삼촌이죠. 자, 삼촌이 있는 곳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나 뵈나요? 삼촌! 어딜 가도 안 빠져요. 삼촌! 아, 무사게! 잘 부르는데? 언제나 들어도 정겨운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 꼭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TV방송에서, 축제 현장에서, 뭐 공연장에서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제주어 가수 양정원 선생님! 아니, 다시 신곡이 나와서 열심히 다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그 현장 함께 왔는데요. 어떤 노래일지. 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시죠. 제가 찾아가는 그 순간에도 선생님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여전하시죠, 저 모습? 삼촌! 무사! 아, 삼촌! 아이고, 무사하게! 야,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겁니까, 네. 대체? 자, 일단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의 근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 2022년 네. 10월 19일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 받아서 네. 그 다음날 20날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1, 2, 3차 받고 그다음에 2023년 3월 7일 날 다행스럽게도 이제 골수이식 수술 해가지고 아, 예. 쭉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가 이 공간에서 올 3월부터 다시 이제 노래 연습하고 창작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노래 만드는 작업했습니다. 아, 참 정말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서 아, 신곡이죠? 이게 그 신곡입니다. 열아홉살에 시집을 왔구나
시 할망의 시 아방의 시 아망하고 둘인 신우이라고 그각시 아들보다 이추룩 사람 싶디다. 10월 드네요 가수가 가사가. 거의 한 95%가 저희 어머니의 살아온 일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일생 태어나서 특히 제주의 어머니들은 무조건 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네, 그런 모습에 그 뭐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제주도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해서 만든 일입니다. 병마를 이겨낸 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노래 가시어멍.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제주도의 어머니들. 그 중심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감사와 그리움을 노래로 전해봅니다. 어머니 잘 받았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사람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건강 많이 좋아졌다. 하여튼 우리 가족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병마와 싸우는 긴 시간 동안 양정원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도민들이 힘을 모아 후원 콘서트를 열고 작품을 기부하며 그의 곁을 지켰는데요.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해 준 이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양정원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참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 세상 참 따뜻하구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밖에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자신을 향해 보내준 뜨거운 응원들의 음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양정원 씨.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노래 촬영하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하시네요. 저렇게 직접, 와. 최근 음악 활동을 재개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주도 숨은 명소를 찾아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조금씩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감성이죠. 그러네요. 네, 오늘은 개매마심 그러게요 제주 창작곡입니다. 개매마심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주어와 제주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고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 순간이 양정원 씨에게는 또 다른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뭐 두 달 됐는데 이제 제주어 노래 창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외에 나오면 아무래도 제주의 자연이랑 제주어 노래가 잘도 어울리는 것 같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제주의 이런 풍광이나 정치를 보면서 노래 들으면 아 제주랑 참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서 야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당장 구독해야겠네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덧 저녁이 되고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일부러 이렇게들 모여주셨어요. 아이고, 살들 지냈지. 하여 수고합시다. 예, 아이고. 아, 여기는 지금 그 제주어 노래 동아리 짓거진 우리 회원님들입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이 지역 한경면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인연돼가지고 여기서 연습
매달 달달이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군요. 팀 이름 참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아이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선생님이 바쁘시고 병중이도 우리 회원님들이 선생님 안 계셔도 가사를 기자해서 양양 전양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선생님 또 건강 회복하셔서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해포를 풀자마자 일단 노래부터 함께 불러보는데요. 참 즐겁게 노래 부르시네요. 표정이 좋아요, 함께 보여요. 정말 찐으로 좋아서 하는 블루머니에 너무 춤이 좋고 우리도 막 신나고 막 더 부르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경은아 너무 좋아. 외국에 온 사람들이 제주어 때문에도 제주도 암수다. 왕범인 제주도 하는 사람들이 어서 말씨. 어떤 제주어도 아님수가 아님수가 그저께 할 정도나 양선생님 왕이냐 헛것만 더 걸어가미냐 이건 힘이 막 하영하영 남아지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주어와 노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사람들.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예전처럼 양정원 씨가 기타를 치고 반주에 맞춰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하나로 연결됨을 느껴봅니다. 올해는 뭐 창작 활동하면서 건강 추스리고 내년에는 한 4월쯤에 대극장 얻어가지고 저에게 이제 고마운 분들 모두 초청해가지고 감사의 희망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주의 이야기를 노래해온 양정원 씨. 병마와 싸우며 잠시 멈추었던 그 길은 다시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제주의 이야기, 그 끝없는 여정을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그동안 이 양정원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신 모습을 보니까 참 다행이다 싶고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네. 영상 보는 내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양정원 선생님과 만나고 나서 느꼈던 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희망. 투병 끝에 나으려고 하는 그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음악을 통해 어떻게든 일어서야 한다는 오뚜기 정신.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노래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종우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동의 길을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군요. 그 길이었죠. 네, 그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병마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네. 아까 그 희망 콘서트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요.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또 보답도 하시면서 본인의 노래 앞으로도 맞습니다. 쭉 건강하게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이 정종우 리포터 네. 마지막 날이에요? 아유, 오늘 윤상범 선배님을 여기 처음 뵀는데 그래서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왜? 도대체? 만나자마자 두 분은 이별하시네. 그러게요. 아, 그동안 제가 참 제주에 많고 많은 다양한 삼촌들과 현장의 소식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께 더 많은 감동을 드리기 위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의 길도 많이 다녀왔었잖아요. 고생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러니까요. 또 좋은 기회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번 주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엔 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일제강점기에는 군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또 4.3 당시에는 양민들의 학살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었던 좀 제주 근현대사에서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곳이죠. 서귀포시 대정읍의 이제 알뜨르 비행장으로 불리는 일대에 일명 제주 평화대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예. 제주도가 이 평화대공원 부지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요 며칠 뜨거운 이슈긴 한데 평화대공원 사업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모토로 추진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스포츠타운 계획이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되어 왔었던 사업입니다. 2010년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원희룡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당시에 일본군이 여기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던 이 알뜨르 비행장은요. 해방 이후에 국방부 소유로 관리되어 왔었는데요. 이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 부지를 제주도가 장기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임 도정에서는 이 범위를 좀 해양까지 넓혀서 마라해양 도립공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용역 내용을 들여다보니 예정에 없었던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여기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최근 전국체전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제 규격에 맞는 종합사격장을 제주에 건설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특히 파리올림픽 사격 부문에 이제 금메달에 빛냈던 이제 제주 출신의 오예진 선수가 제주에 제대로 된 사격 훈련 시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을 줄고 토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격 훈련 시설을 평화대공원 부지에 담겠다는 것이 오영훈 지사의 계획입니다.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에는 사격장 외에도 또 축구장과 야구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전지훈련이나 또 관광시설로 연계하는 활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죠.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체육시설 이용하고 또 관광이나 전지훈련도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당초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맞느냐. 그리고 네. 왜 어디서 많이 봤던 계획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춰지면 당연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좀 효율적인 계획인가는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제 당장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오라동에 있는 이제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제주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을 철거해서 이 부지에 초대형 스타디움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7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오라동 스포츠타운 용역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알뜨르 일대에도 이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이 알뜨르에 위치한 스포츠타운이 접근성 차원에서도 적절한지 여부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평화대공원이 사실 워낙에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 만큼 이 스포츠타운 계획도 얼마나 제주도에 실효성이 있는 선택이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네. 논의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멈춰섰던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패소했던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인데요. 이것도 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물론 관광객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에는 분명 호재였는데 이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그만큼 뭐 쓰레기며 오폐수며 발생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미리 대비됐어야 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좀 상당히 늦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결국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폐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계획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동부지역, 그러니까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기존의 하루 1만 2천 톤의 처리 용량을 처리할 수 있었던 용량을 2만 4천 톤으로 두 배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부랴부랴 고시가 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이 시작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게 됐고 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실제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는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 이 사업 고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게 증설 시기가 늦어져서 제주도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했을 텐데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어제였죠. 23일 내려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달랐습니다. 주된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였습니다. 제주도는 1997년에 진행됐던 사전환경영향성 검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반면에 이 반대 주민들은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맞서 왔습니다. 이게 27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현재는 관련 법도 바뀌어 있고 또 절차도 상당 부분 변동이 있었거든요. 예. 이 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고요. 다만 이 원고 측이 즉각 상고하면서 이번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도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정 판결이 아니고 2심까지 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 해당 부지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또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 기간 중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산읍이 이 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죠. 네, 이 성산읍의 경우에는 제2공항 사업이 또 이제 워낙 중차대한 문제다 보니까 네. 이게 2015년 11월에 이 제2공항 입지 부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후 이제 오늘날까지 9년째 이 토지 거래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읍 지역의 토지 면적만 107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이 광대한 토지 거래가 9년째 제약을 받는 상황은 분명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1, 2년 정도 단위로 지정이 되고요. 대부분 5년을 넘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이유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2공항 사업이 여러 이유로 늦춰지다 보니까 이 기간도 상당히 늘어난 것인데요. 당장에 이제 만료 시점이 오는 11월 13일 도래합니다. 제주도가 다시 2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연장하려 하자 이제 참다 못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재연장이 되면은 장장 11년에 걸쳐서 이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이제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장기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 침해의 원칙, 또 과잉 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위헌적 행정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제2공항 부지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로서는 아직 이 제2공항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논의되기도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어떤 결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도 첫 단추가 참 아쉽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만나보는 제주 주말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느 공간으로 떠나게 될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각종 축제와 공연으로 더 풍성해지는 요즘인데요.
원도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아트페스타부터 교향악단의 가을 정기연주회 소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가 산지천 갤러리와 산지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시작된 아트 국제 페어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제주시로 이관되면서 제주 아트페스타인 제주로 확장됐고요. 이번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에서는 광장, 쌍점의 사이를 주제로 하고 있고 전시 주제에 맞게 광장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각 스팟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무엇과 무엇 사이, 산지와 시간, 자연, 인공, 제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시 장소이기도 한 산지천과 그 일원에는 다양한 설치 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곳 산지천 일대에는 4개 광장이 있습니다. 맨 앞에 탐나무나 광장부터 해서 북수구 광장, 산진물 광장, 산포 광장까지 있는데요. 이 4개 광장에서 야외 전시와 다채로운 전시, 미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산지천 갤러리 내부에서 장소, 기억과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미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장소에는 어떤 기억과 시선이 담겨 있을까요? 기억 산지천 갤러리에는 평면, 입체, 판화 등 모두 4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총 114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실내 전시, 야외 전시, 그리고 초롱 전시, 그리고 히든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등학생 전시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실내 전시는 43명의 도내외 작가들, 야외 입체 작가 13명, 미디어 파사 작가 2명, 야외 초롱 작가 50명, 그리고 이제 도내 고등학생 4명 팀이 전시를 이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미술의 오늘을 가늠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문화광장 수변 무대에서 열리는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아트페스타입니다. 한 해 안에 지속발전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작가들의 발전, 여러 가지 문화의 향유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다채로운 유일한 미술 행사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을 무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아트페스타인 제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173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시즌의 주제는 High and Low. 그래서 높음과 그 다음에 low는 낮은이지만 사실 깊은의 뜻에 더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높은 악기, 플룻을 협연 악기로 사용을 해서요. 조성현 플루티스트가 저희와 같이 연주를 해서 닐센의 플룻 협주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맨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선곡을 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또 색감이 풍부한 그런 내용의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첫 정기 연주회인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높고 깊은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11월과 12월까지 두 차례 더 정기 연주 무대가 마련됩니다. 가을이 계절이 주는 그 사색의 공간, 또 이제 가을에 주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클래식 하면은 뭐 저희가 하는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서 가을 하면 브람스예요, 사실. 브람스 음악이 그런 중후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어서 보통 가을에 많이들 하죠. 브람스의 리트, 가곡이나 이런 것들. 또 가을에 맞는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그 가을의 느낌에, 깊은 느낌에 맞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무대. 교향악단과 함께라면 천천히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에 익은 연주부터 마음을 울리는 짙은 무대까지 클래식과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팁은
교향곡 한 50분짜리 듣는다고 하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서구, 협주곡, 교향곡. 그럼 거기 공명이 있으니까 살짝 해서 그 테마만 잠깐 보고 오셔도 훨씬 전체 연주를 보시기에는 이해도가 훨씬 높죠. 이 가을 클래식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가을을 느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오셔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몸소 그 음향의 부분을 몸소 느끼는 것도 가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곡이,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만 50세 이상의 프로 및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예선을 거쳐 10월 30일부터 3일간 본선이 치러지는데요. 역대 우승 선수들을 비롯해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높고 깊은 클래식 연주에 귀 기울이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것 같네요. 예, 클래식은 참 가을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페스타인 제주, 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다양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야간엔 도슨트 투어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기간 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주말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2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제주 전 지역이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산간도로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7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비는 계속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라고 합니다. 예, 뭐 내일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는 하는데 네. 주말은 좀 포근하겠지만 이제는 가을이거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도 풍성한 행사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서귀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귀포시 주민자치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주민자치 강좌를 통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같은 날 제주시 탑동 광장에서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와 함께 다양한 공연 또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족들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이제 10월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는데 예. 얼마 안 남은 좋은 가을 날씨 이번 주말에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